안녕하세요. 책방 공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일찍 라이브를 켜서 잠시 책을 잠깐 읽었습니다. 네, 저는 7시까지 모닝페이지를 쓸 거고요. 쓰는 동안에는 아무 말 없이 쓰기만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도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닝페이지를 쓰는 동안에는 영화 OST를 배경음악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7시 정도에는 단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은 어떤 아침에 루틴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모닝페이지에 쓴 내용은 뭐 이것저것 늘 그렇듯이 생각나는 대로 막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다 보니까 뭐 이 생각이 났다 저 생각이 났다 막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한 10줄 이 정도 지나면 그 안에서 조금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생각났다, 저게 생각났다, 여러 가지를 적는 게 끝없이 제가 쓰는 40분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쓰고 나면 거기에서 좀 내가 더 길게 쓰고자 하는 게 좀 생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얘기 나누려고 생각한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속초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주말에 가을 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지인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영랑호라고 해서 그쪽에 영랑호 리조트가 있고 거기에 20층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영랑호를 보게 됐고 그 전에 이제 영랑호로 이렇게 가는 길을 차를 타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도 저희가 아침 일찍 갔거든요. 근데 그 풍경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를 많이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처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곳이 있구나 막 감탄을 하면서 갔는데 위에서 이제 그 언니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 언니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좋다.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우리가 여길 안 왔으면 좀 아쉬울 뻔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부 동반으로 해서 같이 간 거였는데 아, 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봐봐 우리는 여길 왔고 저번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맞아.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보다는 여자보다는 그 가짓수가 좀 적고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언니가 이제 그런 말을 했겠죠. 정말 그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퇴근 후에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이 몇 가지밖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계속 해야지만이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를 알게 되는 건데, 그걸 하는 게 여자가 더좀 발달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러면은 어떨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니면 어떤 곳에 갔을 때 행복하지?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막 촬영하고 이러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1살, 22살 이때 어떤 광고를 보고 그 광고가 너무 좋아서 영에이지라는 신발 광고였는데 여의도가 촬영지였고 그 햇살에 비치는 그 언덕배기에서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그곳은 이제 그 영에이지라는 가죽 신발을 신고 그 배우가 이렇게 걷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아, 나 저런 거 하고 싶어. 나 저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어서 에스콰이어에 전화를 하고 촬영하신 분하고 통화를 하고 그분의 이제 조언대로 영상예술원에 가서 촬영하는 걸 배우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결국은 제가 그쪽으로 가지를 못했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닝페이지에 쓰는 것도 그렇고 ASMR로 그렇게 촬영하는 거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인 거죠. 행복하고. 이제 힘들기는 한데, 그 순간, 그걸 할때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벌써 내가 그때, 20대 초반에, 나는 내가 본능적으로 어떤 걸할때 행복한지를 알았던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지금 한 30년이 넘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때 그거를 계속 했었으면 좋았겠구나.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적다 보니까 제가 한 20가지를 적었는데 계속 늘어나겠지.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행복했던 게 조금 사그라들고 다시 새롭게 행복해지는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겠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좀 노트에 적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노트 하나를 골라서 쭉 적어보고 그걸 좀 힘들 때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를 적은 걸 보면 그 중에 어떤 한 행동만 해도 좀 행복하지 않을까?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막 처음에 몇 가지는 생각나지만 나중에 한 10가지는 좀막 내가 어떨 때 행복하지? 어떨 때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할때그 행복한 느낌을 받았을 때 적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도 자신이 어떨 때 행복한지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걸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좀 행복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7시 5분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저는 또 오늘 목요일만의 일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좀 따뜻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저는 내일 다시 6시 20분에 모닝페이지 쓰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